동지 때 네. 팥죽을 먹으라고 하는데 예. 호박죽 먹으면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왜 먹어야 돼요, 팥죽을? 이유가 있어요. 옛날부터 빨간 팥은 애굴, 애기 나쁜 거를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받는다래서 빨간 팥이에요. 근데 대개분들은 요새들 팥죽을 입으로 끓여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굳이 안 끓여 먹어도 됩니다. 그는 뭐랄까 24시간 저기 조그만 1,000원짜리 파는 데 있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이소 같은 데가 있죠. 다이소 아? 예 아니 다 팥을 말고 팥은 일단은 마트 가면 있어요. 그리고 다이소 가면 요만한 저기 하얀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천이로 된 거 요만한 주머니요. 천이로 된 요만한 주머니를 갖다가 팥을 세 개를 담으세요. 세 개를 사다가 담으셔서 이쁘게 담으셔서 현관 아파트 있는 분들은 현관 신발장 위에 있죠. 위에다가 이쁜 바구니에다가 고를 팥을 세 개를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담아 놓고 한 달 동안 이쁜 바구니에다가 놓으세요. 놓으시면 애군도 막아주고 나쁜 것도 물리쳐주고 그럽니다. 이 팥이라는 거는 귀신도 쫓아주고 이 터도 눌러주고 이 몸에 안 좋은 것도 빠져주고 그래요. 그러니 그 팥을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 조그만 이런 보재기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죠. 집에 안 쓰는 하얀 천 있으면 조그맣게 만드셔도 돼요. 솜씨 있는 분들은 좀 만드셔도 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좀 만들거든요. 그러니 요만하게 손바닥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꼬매갖고 만드셔도 되니까 그걸 팥을 만들어서 담아서 이쁜 바구니에다가 현관에다 담아놓으세요. 세 개만. 새 자루입니다. 새 자루. 요만한 새 자루입니다. 담아 놓으시면 애군도 막아주고 터도 눌러주고 액살도 다 소멸시킵니다. 그러니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팥죽 먹기 싫으면 그렇게 해라? 네.